테란. 박성균 나올 것 같은데. 뭐 박성균, 김지성, 이재호 셋 다 네. 저그 전에 어느 정도 특화돼 있기 때문에 예. 맵을 보고 나갈 것 같아. 맵이 근데 그 저그가 저그가 테란에게 좀 유리한 맵이 좀 있어요. 있기 예. 때문에 맵 보고 선수 성향 따라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근데 네. 이재호, 김지성 왜냐하면 박성균을 선택한 이유는 포인트를 쌓으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재호, 김지성은 쌓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맵이 안 좋게 되면. 포인트 쌓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내가 그냥 나가서 맵 네. 지우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야, 뭐 보도록 하죠. 자 더 가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두사를 선택을 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고요. 아 메두사 까다롭네요 진짜. 네, 김명훈 선수도 한 2킬 2포인트 정도 쌓으면은 포시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더 쌓아야죠 더 사실. 쌓아야죠. 네, 그리고 이름값이 김명훈이 네. 그리고 네. 다음 주 주장권 획득해야죠. 아~ 김명훈은 더 이상 구박 안, 네, 구박 안 받으려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진짜 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큰둥 했었고요. 그죠. 근데 주장을 김명훈 선수가 은근히 못했어요. 네. 종초에서 막 그러니까 네. 희한하게. 자 그래서 메두사 선택했고요. 아 근데 메두사는 약간 저그가 좀 네. 기분이 좋은 전장인데 네. 자리에 유불리가 좀 존재합니다. 네. 흠이 어찌까님 이재동 출전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요. 이재동 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출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선택을 받거나 예. 종족 챌린지 포인트를 네. 쌓아서 올라오면 누구든지 예. 모든 그럼요. 전 프로게이머가 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또 하나 내기 하나 할까요? 제가 캐스터 생활을 걸고 오늘 채팅에 그거 있다. 이영호 안 나오나요? 오 김지성 선수가 나오네요. 김지성이? 네. 어찌됐건 간에 그 김지성 선수는 포인트가 좀 있고 있어요. 2포인트. 네네. 그리고 약간 그 메두사라는 맵이 개인적인 생각에는 박성균 네네. 선수의 스타일과는 조금 맞지 않아요. 박성균 선수는 실피드 뭐 폴리포이드 예. 약간 무난한 맵 있잖아요. 예. 그 원베럭 더블 이후에 무난한 맵에서 강세를 좀 보이는 스타일이고 네. 김지성 선수는 조금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약간 최우선 신상봉과 그렇죠. 그런 과거든요. 김지성 선수가 우리가 네.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그랬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소문이 잘 안 나요. 되게 강한데 강해요. 소리 없이 되게 강해요. 센데 그러니까 소문 안 난 맛집? 네네네. 네, 소문 내야죠. 안 난 강자. 아 네, 맛집이라고 하면. 네. 네네네. 아무튼 자 그래서 김지성 선수 같은 경우 오늘까지 만약에 포인트를 더 쌓으면 진짜 거의 확정. 그렇죠. 네. 거의 3포인트 하면 웬만하면. 그럼요. 저번 시즌에 3포인트가 좀 경쟁이 좀 있었고 그렇죠. 한 4포인트 정도 되면 웬만하면 그냥 그렇죠? 당선 확정 그냥 그죠 네. 그죠 4포인트 정도 그냥 오늘 김지성도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테란도 지금 못 나오고 네. 있는 라인업들이 굉장히 수두룩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아, 네. 김명훈도 만약에 이번에 또 잡으면은 네네네 네. 한 2킬 오늘 뭐 3킬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메두사에서 김명훈 선수와 김지성 선수의 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네 유튜브에 많이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먹고 살려고 합니다. 유튜브 KCMTV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오 그래도 자리가 3시 네. 저그에 6시 테란이 나와서 예. 테란 입장에서는 큰 입구가 막힙니다. 예. 예, 큰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메두사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은 네. 내일 서지수 또 나옵니다. 서지수 지수나랑 그 테란 라인업 나머지 두 명이 어떻게 됐나요? 달인 보라라서 최강이에요. 테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 서지수 달인 보라면 예. 끝 최고 라인업 그냥. 오. 근데 토스도 끝이에요. 보헤 애공 알반맨. 오 끝 제일 센 카드. 저그는요? 저그가 또봉순 네. 팟찌 꿀비. 예? 왜 그 말투는? 예? 왜요? 덴지 어디 갔어요? 자가 격리 됐어요. 아... 두 번 연속 노키려가지고 아 진짜요? 출전 금지됐습니다 한 주. 어... 예 진짜 여러분 임진무게 뭐라고요? 지금 테란 토스가 그 정도인데 뭐라고요? 덴지 누나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네. 두봉이님 고맙습니다. 행가입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 남종체를 두드려 뺐던 여종체 내종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때는 테랑 큰 입구 맞죠? 예. 5시, 7시, 7시 자리, 6시 자리라고 할게요. 6시. 예. 6시 요 자리는 6시와 그 3시 자리는 큰 입구가 막혀요. 그래서 테란이 그나마 저그전에서 조금 다행인 자리예요. 예. 큰 입구가 막히는 것과 안 막히는 것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큰 입구 막아주면서 일단은 메카닉 태클을 타주고 있습니다. 테란 김지성 선수. 저그는 뭐 볼 것도 없죠. 무조건 투에시죠. 그 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쓸데없이 잘해도 안 되는 게 네. 아이 킬포인트 쌓으라고 그 박성근 끼어놨는데 김지성이 나머지 막 다 때려잡고 이러면 멀뚱하니 손가락 빨다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쵸, 정체가 그쵸. 재밌는 게 적당히 잘해야 된다? 김지성 선수가 또 저번 시즌 저번 시즌 5킬인가 했죠. 5포인트 정말 잘했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다 좀 마주칩니다. 예,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노하우와 경험까지 또 쌓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는 경우가 또 없고 예. 네, 여러모로 성장 중인 김지성 선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김지성 선수도 이렇게 네. 많은 선수들 예전에 좀 이렇게 그늘 속에 있었던 언더그라운드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빛을 보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요. 자 김지성 선수 투회 처리 확인하고. 레어 가냐, 레어를 예. 가냐 안 가냐까지 SCB로 두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네. 김명훈 선수도 뭐 굳이 네, SCB 때려주지 않네요. 와 이거 센스 나와서. 좋은데요? 김지성 그러니까 이게 네. 큰 거예요 사람이. 이게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맵을 많이 맵 경험이 많이 없거나 생각이 조금 이제 또 왔어. 저희까지 안 닿는 선수라면. 네. 김명훈도 대단한 거죠. 또 왔어? 네. 잠깐만. 간 줄 알았지? 네, 이거는 여기서 장사하지 말랬잖아요. 네, 이거는 마린을 주더라도 네. 저 드론을 못 파괴해서 벌쳐 넘기는 것까지 상대한테 강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형님들이 왔습니다. 네. 어깨들이 왔어요. 그래도 팠어요 하나. 예. 하나 파면 웬만하면 넘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김지성이 또 심리전으로 그냥 앞마당으로 쑥 갈 수도 있고.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예. 계속해서 그 조그만 심리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앞마당 성큰 좋은 타이밍이네요. 예, 하나 박아주는 김명훈. 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김지성 선수. 이것도 살렸어요? SCB 들어가는 것도 꽤 크거든요. 네. 살렸습니다. 자 김지성 선수의 벌처 예.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있고요. 근데 뭐 미네랄 하나 파놔가지고 예, 저 넘기기 좀 힘들죠. 그냥 압박만 해주고 있고 네. 김명 선수는 스파이어. 김지성 선수의 다음 테크가 하나 생각이 그냥 간다고.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예 드론이 성큰 성큰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큰 위치가 예. 너무 완벽했고 예. 김지성 선수는 이러면서 투스타 이거 판단 되게 좋아 보여요. 약간 그 경기 스타일도 되게 다양해졌고. 네네네. 김지성 선수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원배럭 더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 박성균 선수의 약간 그 스타일 그리고 성향 원배럭 더블에 되게 강세가 있다 강하다 뭐 그런 성격의 그 테란 유저가 또 있다면 이야 김지성 같은 경우는 약간 유연해요. 예. 다채로워요. 여러 가지를 섞었습니다. 근데 원배럭 더블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런 맵들은 약간 컨셉 맵이잖아요. 예. 뭐 아웃사이더나 메두사 뭐 이런 맵들 그런 맵들에서 조금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 스킬을 가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 해처리 가져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고요. 야 그 드론이 체력이 한 이 정도까지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네. 살았습니다. 또, 드론도 5시 쪽에 멀티하러 가려고 하던 거 또 잡아줬죠. 아니 그 집으로 보냈죠. 예. 네,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 강요했고요. 자 레이스의 존재는 확인하고 있는 오버로드 그리고 스타포트 하나에는 컨트롤 타워까지 답니다. 요거 잡고 저 6시 예. 쪽에 있는 오버로드까지 잡아주면은 정말 베스트거든요. 정말 나이스하거든요. 뭔가 근데 날아오고 있지 않아서 레이스가 일단은 그냥 숨기네요. 숨기면서 예. 클로킹 레이스까지 준비할 것 같아요. 털에 예. 박아주고 근데 요거 만약에 뭔가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저게 안 보였나요? 또 김명훈의 센스. 아래로 내려주고. 예. 김명훈 선수는 상대가 원스타인지 뭐 투스타인지 예. 배슬 뿜지 밝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뮤탈이 날아가 봅니다. 자, 클로킹 개발 중이에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예. 방금 예. 눌렀기 예. 때문에 일단은 터렉과 레이스로 막아내면서 근데 오버가 살았다는 게 저게. 예. 저게 조금 약간 변수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두 터렛 대기 중. 슬쩍 한번 와서 시야에 아직까지는 컨트롤 타워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거 레이스 뭉치려고 가둬놓은 건데 조금 네. 아쉽겠어요. 네. 그러면서 5시 멀티까지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크게 돌아서 다시 한번 엔베를 보는데 엔베가 불이 꺼져 있다. 그리고 터렌시 시티가 지금 좋아서 예. 당장은 클로킹 레이스를 뽑는지 뭐 베스를 뽑는지 예, 아직 모르. 아 봤나요 아까 뮤탈로? 살짝 아마 컨트롤 타워가 안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었어요. 좀 더 치아에. 네, 좀 더 봐야겠다. 이제 아, 이제 안 해요. 이제 보네요 이제. 어 아직 못 봤네요. 예. 지금도 못 봤어요. 예. 자 뮤탈레스크로 일단은 뒤쪽에서 최대한 견제를 넣어주고 있는.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적어도 그 충분히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자 레이스 쌓여 있죠. 네. 근데 지금 요 아직 안 보여져요. 오버가 있단 말이야. 아까 오버 잡았으면. 네. 글로킹 원샷. 어, 어 잡았어. 자 잡았죠. 그러면 어 오 이거 뒷골이 잡아야죠. 자 오버로드 치. 깜짝. 오버로드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오고 있어요. 깜짝. 아 무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그리고 다섯인 멀티도 확인. 오 이렇게 되면은 김지성 선수 입장에서 조금. 이제 좀 네. 읽을 수가 있죠 게임을. 아 저거가 뮤탈에 좀 힘 좀 주는구나. 예 읽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판단이 중요한데 터렛을 더 지으면서 레이스를 본진 빈집식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막으면서 배슬 테크를 할 것이냐 예. 그런 약간 오 갈림길에 조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터렛을 더 짓습니다. 네, 지금 엠베 돌아가고 네 이제 앞마당 쪽에 올라가는 건물이 좀 중요한데요. 예 아래쪽 오 저 아직까지는 그냥 베슬인가요? 어 그냥 베슬 사이즈 퍼실리티 예. 그럼 이러면 약간 수비적으로 쓰면서 그냥 맞춰가겠다 예. 네. 자 그러면서 김명훈 선수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처리 늘리고 네 요것도 판단 좋아요. 벌처로 지금 내보내면서 상대 저글링 숫자나 바롬 유무 그리고 그러니까요, 뮤탈의 동선까지도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죠? 클래스 차이라는 게 오호 레이스 하나 박혔어요. 그래도 저 리페어 네. 해야 되고요 저거 자 그러면서 챔버 버가져 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 아 되게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자 리페어 한 거 같죠? SB 붙었습니다. 그리고 네. 스타포트 계속 돌아가요. 네 이제는 배슬과 레이스를 좀 섞어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예 레이스를 정말 잘 모아야 돼. 김명훈은 힘을 좀 많이 줬어요 지금. 자 여기 터렛 위에서 일단은 자 박히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어 레이스가 박히면 오 지금 팔레이스 자 이러면서 다섯 시 쪽 벌처 한 마리 예 2킬 자 이런 거 참 좋죠. 2킬 3킬 까냐 예 2킬 네 근데 이러면서 의도를 또 알았단 말이죠. 어 뮤탈의 아, 힘을 온리 뮤탈이에요. 네 뮤탈의 힘을 많이 주는 거야. 네. 이러면 내가 레이스로 좀 버티면서 배슬 띄우면 또 유리해지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지금 감으로 좀 알 거예요. 자 이러면. 공중전입니다 이번 경기는. 네. 공 제공권 싸움 오버 속어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뮤탈의 힘 정말 많이 줬구나. 자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노업 아직까지 노업. 네. 어, 자 공중전. 레이스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되게 좋은데요 김지성. 네, 굉장히 좋고 침착해요. 네. 침착해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근데 저기서 진짜 무릎 뜯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네. 요만큼 한뼘만한 땅에서. 이제 만약에 배슬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뮤탈리스크가 조금 힘을 못 쓰는 타이밍이 발생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테란이 또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요. 유통기한 지나가고 있는데요 뮤탈리스크. 네. 유통기한 제 많이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저그는 지상군 방어 예, 저그 지상군 방어 누르면서 네. 그냥 약간 미친 저그 느낌으로 하는 거 같거든요. 자 베셀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자, 앞마당 쪽 이번에는 근데 마린 메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린 메딕 어버워 받으면서 레이스 짤 쳐줄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퇴로 쪽은 막혔음. 근데 김명호도 진짜 대단한 게 끝까지! 이야 근데 뮤탈 죽는 소리가 계속 곡소리가 네네네. 나고 있긴 해요. 네, 없는 틈 그래도 만들어서 예. 어떻게든 변수 누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퀸즈네스트와 히달리스크 대까지 확인합니다. 하고요. 스캔을 통해서 네. 뿌려지는 위치 적절했고요. 원뮤탈 어! 이리니! 자 이러면 레이스가 조금 짤짤이 더 넣다가 쫓아가서 다 잡아줄 수도 있어요. 오! 컨!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자 배럭 늘어나고 테란 한타 예.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하죠. 지금 인구수가 저거가 많은데 저거가 많으면 인구수가 저거가 되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예. 갖고 있는 유닛의 질이 아니 배슬 두 대예요. 네, 갖고 있는 유닛의 질이 테란이 인구수가 적다고 해도 할만합니다. 상성이잖아 상성. 그쵸, 그쵸. 지금 이 조합은 할만해요. 이게 뮤탈 인구수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막상 나와 있는 지상군의 숫자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하이브 가고 조금 업그레이드 바를 세워서 좀 하겠다는 건데 자 바이올리콘 이 같이 나갑니다. 여기 네. 들어왔는데 이레디 왔! 오 아파요. 한 방 더? 자 베슬과 뭐 그 베슬과 레이스가 수비해주고 있고 마린 나옵니다. 아 김지성 잘합니다. 공일업! 바이올리콘이 공일업도 끝났어요. 또 돌아서서 공격! 어, 일단 베슬 하나 줄여주는데 김명훈 선수! 김명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은데 살려야 돼요. 뮤탈. 지금은 뮤탈이 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로드는 같이 안 왔어.
어 배슬 야 배슬 코트 너무 나이스한데요? 김명우도 잘하고 우승자 역시 김지성도 네. 잘하고 우승자의 그 컨트롤과 지금 이 움직임 때문에 예 테란 마린메딕 배슬 두 대의 레이스 다수였는데 뺐어요 병력을 그리고 병력도 줄었고 그다 예. 그 사이에 김명우 선수는 발걸음 옮기고 있고 테크발 반하고 있고 이러면 럴코트고 또또 할만해지는 예. 예. 느낌도 나오죠 성급 어, 이거 성급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판단 그러니까 이제는 온리미탈이 아니에요 네 예. 이제는 조합이 좀 갖춰지고 예. 테란이 좀 가난해지면서 좀 급해지는 상황이 좀 나옵니다 아 수준 높네요. 오 이거 배슬이 터진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많이 테란 입장에서는 예. 배슬이 유지가 됐으면 지금 벌써 4배슬이 찍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배슬이 조금 아쉽긴 하고 해철이 막 늘어. 쭉쭉쭉 디펠라 마운드 네. 쭉쭉쭉. 해철이 늘어납니다. 아, 그동안에 이제 뭐 한을 좀 푸는 것 같은 김명곤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아주 움직임이 좋아요. 예, 날라다녀요, 지금까지는. 두 선수 다 좋습니다. 자. 야, 김지성도 진짜 이거 오, 이제 일단 야, 테란이 지금 대문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는 한번 나가겠네 이제는. 근데 김명훈이 또 여기서 왼쪽으로 만약에 뮤탈 또 신경 쓰게 하면은 어 이제는 이제 나가야죠. 아니 뮤탈 좀 아프고. 예. 럴커에 쪼여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테나는 가급적 많이 나가서 럴커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최대한 정면 최대한 그 전진 배치해서 네. 럴커를 맞아 줘야 되고. 아 이제 드디어 바깥 공기 맛보기 시작하고 있는 테나의 바이오닉 병력입니다. 네, 테나의 바이오닉이 처음 나왔죠 여기까지. 예. 딱 오 레이스. 뮤탈 숫자가 많이 없지 않나요? 예, 뮤탈이 한 아까 오. 3m, 4m 정도? 예, 피도 많이 예, 빠져있는데 예. 이거 갖다가 2레이스 또 제압했고 이것도 레이스가 제압 당하면은 네. 좀 아쉬워요. 왜냐면 뮤탈이 만약에 뮤탈을 다 제압했을 경우에 오, 싸움이다 일단. 자,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러커! 뒤로 오! 빠지면서 배슬 노리고 있는 김명훈 선수. 아, 김명훈이 진짜 플레이, 그 유니 컨트롤이 너무 깔끔해요, 지금. 움직임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네. 해체를 더 가져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저거 방해력도 돼 있고요. 지금 네. 테란이 지금 탱크를 안 보고 있죠? 탱크가 안 나오고 있나요? 일단 드랍십. 팩토리 불 꺼져 있네요. 그냥 SK 체제. SK 체제인데. 예. 야 이게 럴코가 만약에 조여지게 되면 그냥 디파 걸어와서 예. 예. 소음 쓰면은 예. 어찌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일단 한시는 체크했는데. 네 박스 움직였어요. 예. 봤어요. 이거 봤어요. 네, 드랍십 봤어요. 이러면, 그래서 스커지가 따라붙기 시작하고 네. 있고 열시는 모르고 있는 김지성 선수인데 그쪽으로 드랍십이 따라. 뮤탈과 함께 아 스커지! 스커지! 내려! 얼마나 야, 내려! 그래도 생머리 어 1리러 아 메디가 왔네 메디가 왔어요 요 정도면 1리러? 스타팅 포인트 조금 신경쓰게 할 수 있고 그 동안에 정면 병력이 빠르게 최대한 전면 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테란 입장에서는 예 부족해요 이것도 더 나가야 됩니다 자 공방이 이렇게 아 디파가 벌써 왔어요. 왔어요 디파 왔어요 더 나갔어야 돼 더 밖으로 야 둘 다 속도전 네, 저 록 하나 잡아주고 잡아주고 록 하나 그렇죠? 잡아주고 그래도 자 김명훈 선수가 지금 가스 유닛이 조금 많이 낭비가 됐죠. 그러면서 디파일러가 아니 배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위로 생각이. 아 오배슬 정도 위로 방향 바꾸고 있는 김지성 선수. 이 김지성도 지금 갇히면 못 이긴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예. 밖으로 최대한 병력 빼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구름다리 치면서 나오고 있는. 아 근데 지금 정글링 업이 좋아가지고 진출 병력을 한번 시원하게 또 다시 아, 메딕만 남습니다. 이게 메딕만 이게 먹혀버리면. 예. 두 번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김명훈 되게 잘하는데요. 아. 이게 지금 되게 화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딱딱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정말 알짜 플레이. 예. 알짜배기 플레이만 해 주고 있어요. 정말. 아주 짜임새 있는 경기를 예. 여기 해철이 10시 해철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그가 방치됐어요. 방치되니까 네. 여기 해철이 세상 해철이 그래도 테란 입장에서 아직 그 변수를 놀릴 만한 거는 배슬이 배슬이 유지가 되고 있고 네네. 테란이 공 2업이 지금 찍혀 있으면은 그래도 공 2업이 예, 돌아가고 있으면은 앱에 불 꺼져 있어요. 어 공이 됐나요 벌써? 공이 아 공이 돌아가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공 2업이 돌아가고 지금 곧 있으면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저그가 지금 당장에는 삼가스 유닛이기 때문에 예. 배슬이 좀 유지가 된다 이런 변수 있어요. 저 디파일러 살렸고요. 네 배슬이 유지가 돼야 돼요 배슬이. 자 현재 배슬은 향해 날아오고 있는 네. 병력은 없습니다. 자 스타팅 아, 저 11시 스타팅 병력 저거 스타팅 깨고 이 병력으로 1시 깨면 기회 옵니다. 아 그렇겠네. 자 럴커 지금 럴커만 해도 급급한 상황이고요. 자 오히려 반시계만을 돌 수도 있습니다. 일단 1시 쪽으로 발걸음을 파이어맨 다수 커너로 뚫려 있는데 김명호는 판단을 해야 돼요. 예. 한 군데 사카스를 지키는 움직임을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저 테난 쪽 신전 있죠? 예, 예. 신전 깨면서 움직임 가져가든지 어우 내 점사 해놨는데 이거 김지성의 판단도 참 좋습니다만 일단은 아니 이거 1점사 해놨다 해놨는데 이거 저글링이 다 죽었어요 지금. 예. 자 아. 그러면서 10시까지 밀기 시작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 어택 당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거 좀 아쉬웠어요 한시에서 예 충분히 이기는 병력이었거든요. 자 일단 10시는
그쪽을 향해 수비 병력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9시는 9시 몰래 멀티가 그러니까 됐어요. 이거 몰라요 지금. 등잔 밑이에요. 완전히 네. 등잔 밑. 저거가 또 변수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저거 보시면은 가스 유닛이 많이 없어요. 그 방이요 벌써. 네. 자 그리고 베슬은 계속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 베슬 하나. 오. 자 베슬 둘까지. 오 둘 치. 하나만 줬어요. 하나만. 예. 테란도 공이업 됐지 않나요 지금? 예. 공이업 됐을 거고. 아직. 아까 엠베가 안 돌아가고. 아니 유이엠베는 돌아가고. 예, 예. 이제 됐어요. 공이업 예. 이제 됐어요. 공이업 이제 됐고. 공이 방이업. 저거는 지금 울트라 레스케이브는 이제 막 겨우겨우 딱딱 올려줬을 것 같은데. 예, 올려줬어요. 예. 예, 가스는 가스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아직도 3가스잖아요. 이제 4가스 팔려는 움직임이고. 자 베슬 또 하나 요격하고 있는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네. 근데 이게 9시가 정말 큰 변수가 됩니다. 예. 9시가 지금 가스 먹고 있죠. 아 저거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면. 네. 예, 저거 너무 큰데요. 저거가 이걸로 시간만 벌면 예. 4가스가 돌아감과 동시에 울트라가 지키고. 자 다시 모든 테란 병력을 귀가시키고 있는 귀가 조치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쏟아 적 일단 저글링만 쏟아진다는 것 가스 이브. 오, 뭐, 코멘트 리디페어. 오 코멘트 떴어요. 야 이걸 들어야 되네요. 떴어요. 아 파밋이 늦어가지고 저글링이 무서워서. 예. 아 이거 점점 저그의 분위기로 좀 가고 있죠. 예 1시도 지켜졌고 9시도 지켜졌고. 예. 그 반면에 테란은 병력이 예, 쌓여서 진출하는 게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고. 야 경기 시간 17분인데 인구수가 지금 100 지금 네. 간신히 넘었고 계속 싸웠다는 거죠. 예, 계속. 그러면서 지금 저우가 업그레이드가 테란보다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네. 방 3옵도 먼저 찍어줬을 거고요. 예. 테란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최소한 9시 발견한 9시는 깨야 됩니다 지금. 자 아, 근데 울트라가 나오기 시작했고 껍데기가 4결입니다. 4겹살. 와. 그럼 지금 가스포 하는 데가 지금 5군데잖아요. 네. 5가스에서 그냥 SU만 찍어대면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공포죠. 그렇죠. 테란 입장에서. 여기 텍사스가 되는 거예요. 플래그까지. 소떼가 뛰노는 텍사스가 되는 겁니다. 네네. 네. 메두사가. 네. 그렇죠. 맵이. 아 방금 공일업 끝났어요 또. 네 공일업까지 추가요. 이러니까 울트라의 스콜즈에 부르 좋아해요. 지금 여기 또 네. 플레이가 묻어가지고 뮤탈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그쵸 치면 다 터질 거예요. 톡톡톡 해도 그냥 녹기 때문에 하지만 테란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거예요. 테란은 지금 저그 4가스가 아 말하는 대로 바로 뽑아줬어요. 말하는 대로 야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베스를 지켜야 됩니다. 네. 베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베스 근데 뮤탈 쿠샤쇼 쿠샤쇼쇼 베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스를 지킬 수가 예. 없네. 요게 거의 뭐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예. 테란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경기가 힘들다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예. 아 울트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어딘가 옷가스 더 돌아가는구나. 그게 더군다나 9시라는 거 알면 네.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봤어요. 방금 봤어요. 아 김지성 선수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아 찰떡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네. 한시 병력이 네. 라이더스 커널 1.4하다가 저글링에 그냥 막혀버렸어요. 그게 원래 깰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택당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패스! 이게 때로는 1.4가 좋을 때도 있지만 상황마다 맡기는 게 그쵸. 애들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냅두는 게 또 나을 때가 또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지지! 김병헌 선수 멀티킬! 그동안 쌓지 못했던 멀티킬을 기록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오늘만 2킬! 종합 누적 성적 2승 1패! 네. 오늘 저그 강세인데요. 이름만 봐도 좀 세긴 했어요. 압박감이. 근데 아직 이봉규와 김민철이 남아있습니다. 네. 근데 두 선수는 이미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네. 오늘 안 나와도 사실은. 근데 김명훈 선수가 오늘 약간 컨디션이 훌륭해요. 네. 예. 이게 뭐 날카롭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그렇지.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치밀하다. 네. 뭐 이런 느낌.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정말 이 안정감이 확실히 그 게임 내 게임 중에 묻어 있어요. 네. 무리를 막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판을 약간 이기는 그림을 계속 그려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그거 누가 깰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에 의미가 있어서 그 움직임이 네. 끝났을 때마다 뭔가가 더 얻어가져 있고 네네네네. 생기고 있고 그쵸, 그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봉 올킬에도 아니죠. 선봉 올킬이죠. 근데 지금 선봉 올킬을 논하기에는 좀 갈 길이 멀지 않을까요? 멉니다. 이제 2경기 끝났습니다. 자, 근데 토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토스 라인업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틈바구니에서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프라임님
500개!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저분은 매니저 하지, 별풍 주지.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 감사합니다. 고맙. 뭐, 그, 뭐 성대모사 이런 거는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냥 해드릴까요? My life of prim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00개 이상부터 제가 리액션을 합니다. 잘하죠. 네, 김명훈 선수 왕팬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김명훈, 아! 김영훈 선수가 2키를 하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이 또 비타오백을 선물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김명훈 선수가 얼마만큼 더 활약을 할 것인지. 네. 그럼 얼마만큼 더 터지나? 그렇죠. 네. 자, 돌아가서 가보겠습니다. 윤수철 송병구 남았죠. 송병구 윤수철 선수가 실패득 일단. 예. 아, 진짜 김명훈 선수가 머리가 네 우승 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작전 짤 때도 이게 머리 쓰는 게 보이는 게 테란전 힘든 태양의 제국에서 토스전 좋은 김명훈 선수가 없애면서 맵 제거도 하면서 잡았죠. 그 메두사 적극적으로 사용해 버렸죠. 그다음 네. 나머지 또 토스전 또 할 만한 실패들. 자, 윤수철입니다. 윤수철 선수가 대장으로 송순신을 남겨두고 나오네요. 김명훈 선수가 진짜 머리를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렇게 게임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를 최대한 없애면서 네. 진짜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차근차근 네. 말이죠. 차근차근. 네. 뭔가 요행을 바라는 플레이가 아니고 그럼요. 진짜로 차근차근한 플레이. 김철민 캐스터님 레더 몇 점 정도 되시는? 저는 키보드를 오래 쓰기 위해서 레더는 돌리지 않습니다. 네. 제 손에 의해서 네. 키보드가 이렇게 산산분해 되는 거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아, 놀다 갑니다. 10개로 6222번째 네. 그 가족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게임 지면은 요거 아 저 몰랐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분노 조절 잘해주시는 진짜 나도 몰랐어 난 오 예 좀 예 네, 그래 치시나요? 어떤 네. 최근 어떤 게임 하다 치셨어요? 뭐 스타도 하다 네. 그러니까 쫙 이거 있잖아요. 이따 마우스를 딱 이거 아. 핫도패 이렇게 쫙 하듯이 마우스로 딱 꽝 그러니까 키보드가 퉁퉁 튀어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제가 이제 가난해가지고 키보드를 이렇게 쌓아놓고 깨는 맛 이런 뭐 예, 그런 거 즐길만한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세 번째 경기가 김명훈 선수와 윤수철 선수의 경기로 결정지어졌는데 윤수철 선수도 지난주에 1킬을 해서 네. 오늘 만약에 또 한 킬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트 시즌의 한 자리가 윤수철 선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윤수철 선수가 또 저번 주에 이몽규 선수를 되게 좋은 경기력으로 잡았어요. 그렇지. 거의 뭐 완벽한 타이밍에 한 방, 예, 한 방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그전이 저는 좀 더 기대가 되네요. 근데 또 이몽규 선수과와 김명훈 네. 선수과가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윤수철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저지할 것인지 이곳은 종족 최강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자를 좀 썼습니다. 이게 요즘 아프리카에 또 새로운 신조어인가요? 모자를 썼습니다. 뭐예요? 모자를 썼습니다가? 그랬더니 밑에 모자 덜덜 하길래 네. 서로 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뭐죠? 모자를 썼다. 모자를 썼다. 매니저 아. 모자. 예예예. 아, 예, 예. 아, 그 모자라 그런구나. 완장이라고 안 하고. 저도 몰랐어요. 세대 차이가 나네. 자, 네. 그 킴프라임님 완장질 하십시오. 분위기를 흐리시는 분들께는 외출을 한번 했다가 오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의 일단은 세 번째 경기인데요. 그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아, 그래요? 저희 소중한 매니저인데요.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 경기 시작했고요. 예. 김명훈 선수의 토스전. 뭔가 의심을 안 해요. 저 네. 김명훈 선수의 토스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다라는 생각보다는 토스전을 보고 있게 되면 상대가 뭐 이번엔 어떻게 이길만 하나? 어떻게 요리할까? 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약간 상대를 응원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프로리그를 하든 뭐 네, 같이 네. 컨텐츠 진행을 할 때도 네. 김명훈이 토스한테 지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약간 포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 자, 김명훈 선수 뭐 설명을 드릴게요. 테란전은 53.1%인데 토스전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70%가 넘으면 극악스럽다고 하는 73.8%. 아...
73%. 예. 윤수철 선수에게 2000 그러니까 이번 달 기준 2대 0. 네. 대단하네요. 카 그냥. 그러니까 오늘 출전 선수에게 상대 전적으로 뒤지는 선수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이재호. 오. 역시 이재호인가요? 7대 2 천적이야 이 정도면. 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김명훈 선수가 오늘 선봉 올킬을 노리는데 이재호가 두둥하고 나와가지고.